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학생이 맞는 말을 한 학생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학생 A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적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건 생명 가능지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능지대라는 것 자체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이걸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의 정의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A는 당연히 맞는 말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 B가 지금 나왔는데 학생 B가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멀어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 생명 가능지대 단원 쪽에 시크릿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원래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원래 중심별의 광도는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에 요거 비례 표시죠?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광도가 크면 클수록 거리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멀어져요. 이 둘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광도가 클수록 학생 C가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좁아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 시크릿을 보시면은 광도랑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커지면 폭도 커져야 되는데 학생 C는 좁아진다고 말했으니까 학생 C는 틀렸다. A하고 B는 맞는 말을 하였다. 요렇게 답은 4번이다라고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죠? 요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이제 시크릿을 보여드리는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아예 문제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종종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2번. 가는 점이층리다. 이거는 점이층리의 정의를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건 점이층리, 이건 사층리, 이거는 연은이다. 해서 이각 그림에 생긴 것을 보고 이름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양복이다. 이거 마이크를 건드렸네. 이건 양복이고, 이건 칠판 지우개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이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는 말이다. 알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퇴적 구조이다. 요거는 제가 시크릿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든 퇴적 구조는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퇴적 구조 네 가지 중에 하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디귿. 요건 또 학생 중에 이걸 일부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감층보다 사함층에서 잘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기출 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제가 시크릿에서 정리를 해놨고 모든 퇴적 구조는 쉐일과 이함처럼 웬만하면 입자의 크기가 작은 퇴적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감은 자갈이 굳은 암석이고, 물론 자갈 모래 진흙이 굳었어요. 사암은 모래가 굳은 암석이니까 입자의 크기는 사암 쪽이 더 작죠? 그러면은 입자의 크기가 작은 쪽에서 웬만하면 잘 발견되기 때문에 여감보다 사암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여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9평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건열인데 건열은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되냐? 틀렸다는 거예요. 웬만한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지 잘 관찰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건 답이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요 문제는 이제 심층 해류 문제죠. 심층 해류 문제인데 요가 그림 생긴 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미 2022년 4월에 비슷한 그림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거의 이거랑 똑같은 그림도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요 문제 똑같은 걸좀 가져오느라고 요걸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물어봤거든요. A는 남극 중층수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면은 이세개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A가 밀도가 제일 작고 그럼 A가 중층수, B는 심층수, C는 저층수라는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심층해류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심층해류 단원 자체가 세 가지 심층해류의 모든 것을 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지구과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구과학 자체가 원래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지구과학에서 암기를 특히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질시대, 심층해류, 그다음에 외부은하. 요세 가지 단원은 사실은 거의 솔직히 말하면은 생암기, 생암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외의 단원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암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암기를 하셔야지 너무 과하게 암기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과하게 암기를 한다고 해서 뭐 지구과학적으로 나쁠 건 없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시잖아요. 부족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꼭 필요한 거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요 단어는 세 가지 심층열의 특징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써놨듯이 남극 중층수는 밀도가 가장 작아서 가장 위쪽에 위치합니다. 밀도가 크면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중층수는 밀도가 가장 작아서 가장 위쪽에 위치를 하므로 지금 A가 남극 중층수이고 밀도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요 등밀도선 그래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은 기억이 기억의 밀도는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니은이나 디귿은 니은은 한 요 정도고 디귿은 한 요 정도니까 밀도가 더 큰 쪽이에요. 이쪽이. 이쪽이 밀도가 더 작은 쪽이고. 그래서 A는 밀도가 제일 작아서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일단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B는 A와 C가 혼합되어 생성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요거는 우리가 이것도 역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도 이건 북대서양 심층수고 이건 북대서양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네 둘은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라서 얘네들은 남극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극의 물들이 혼합돼봤자 북대서양 심층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당연히 틀린 말이고 지식적으로도 틀렸지만 우리가 혼합작용이라는 것이 원래 문제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19년도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기억과 니은이 혼합되면 밀도가 기억보다 커지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이라면 혼합작용에서는 혼합을 어떻게 시키냐면 등밀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해수가 있고 여기에 해수가 있으면 이 둘을 연결해서 그 중간, 같은 부피니까 그 중간 값을 가지게 된다. 이게 혼합된 해수의 상태다라는 거를 공부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A하고 C가 B는 여기 B는 A하고 C가 혼합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북대서양 심층수 B고 이게 아까 전에 봤듯이 A고 이게 C인데 얘네 둘이 혼합돼봤자 이 중간 값을 가지게 돼요. 절대로 이 값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중간에 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원리적으로도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디귿 보기는 심층 해수에 산소를 공급한다 이 표현이 나왔던 표현이죠. 한번 아까 전에 앞에 있었죠. 여기 보면은 C가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고 써있죠. C라고 하는 건 남극 저층수고 사실은 모든 심층 해류는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방금 기출문제처럼 똑같이 남극 저층수가 심층 해수에 산소를 공급하냐고 말을 했고 사실은 남극 저층수가 아니라도 공급은 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시험에서는 남극 저층수로 많이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 답이 5번이었고요. 3번 답이.